유니버시티를 거부하고 뉴스킨 유니버시티에 입문해서 지금 굉장히 열공하고 있는 우리 신하영 사장님을 모셔서 어떤 감동을 받았기에 그렇게 뉴스킨에 열중하는지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초대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의 스폰서님은 인수경 사장님이시고, 저의 온라인 스폰서님은 한성희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아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 20대에 만난 저의 마이스토리인데요. 지금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화면이 안 넘어가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2살 때부터 자영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쉬는 날도 없이 매일매일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가셔서 밤 늦게 새벽에 들어오시느라 저랑 언니를 돌볼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 저랑 언니는 할머니와 이모 손에 커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점점 부모님의 얼굴을 못 보는 날도 많아지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어렸을 때 저한테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되게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께서는 가끔 집에 계실 때도 있었지만 엄마께서는 이제 일만 하다 보니 피곤하고 약해지는 건강 탓에 거의 누워만 계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가족과의 추억이 거의 없고 가족 여행도 되게 드물었어서 주위 친구들 중에 가족 여행도 자주 가고 부모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제 또래 애들이 엄마랑 다니는 모습이 부러워서 이모한테 일부러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녔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어렸을 때 추억은 아쉬움이 되게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나중에 우리 부모님 같은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싫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한테 자식이 생긴다면 내가 겪은 가족과의 추억이 없는 추억은 남겨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부모 참여 수업에도 이모가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뉴스킨을 처음 접한 거는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는 부모님이 좋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좋아봤자 뭐 얼마나 좋나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엄마께서 아메이가 좋다고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엄마가 어디서 뭘또 듣고 오셨구나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 님께서는 뉴스킨을 접하게 되신 건 부모님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식당의 단골이셨던 지금의 저희 온라인 스폰서님인 한성희 사장님께서 분명 건강이 되게 나쁘셨었는데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오랜만에 저희 식당에 찾으셨는데 전에는 되게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분이 너무 좋아져서 나타나니까 저희 부모님은 한동안 안 보여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너무 건강이 좋아져서 나타나시니까 놀라신 거예요. 그때 저희 부모님도 뉴스킨 접하게 되시고 저희 부모님은 제품이 좋다는 것을 알기에 저희에게 제품을 쓰게 해주신 건데 너무 엄마가 좋다고 느꼈는지 제가 평소에 몸이 아프거나 좋지 않을 때 병원에 가지 말고 식품 먹으라고 하면서 뭐만 하면 식품으로 대처하는 엄마의 모습에 점점 뉴스킨이 싫어지고 엄마의 입에서 식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외모에 관심이 딱 생길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엄마 몰래 친구들이랑 동네 화장품집에 가서 화장품을 사서 얼굴에 바르고 하다 보니까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 여드름이 점점 심해지고 제 스트레스도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피부과에 보내주시지 않고 뉴스킨 제품에 고집하시는 엄마 모습에 괜히 뉴스킨이 더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 부모님께서 큰 돈을 들여서 피부과에 보내주셨는데
피부과에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여드름들이 사라져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여드름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피부과에서 약을 받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피부과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짧은 시간에 해결해 주는 게 좋아서 계속해서 약을 먹고 안 먹고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저희 집 막둥이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태어난 뒤로부터 엄마께서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만 계셨어요. 근데 예전부터 엄마가 몸이 허약하셨다 보니 좀만 움직여도 힘들어하시고 자주 아파하시면서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께서 뉴스킨 사업을 다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자주 누워만 계셨던 엄마께서 매주 나가시고 움직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뉴스킨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뉴스킨 미팅 때마다 저한테 동생을 맡기고 나가는 엄마의 모습에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3이 되고 대학교에 갈 준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 느낀 게 저는 공부에 별 흥미도 없고 꿈도 딱히 없었고, 주위 친구들을 보니까 거의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맞춰 대학교 과에 가는 게 아니라 성적에 맞춰 아무 과에 가려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봤자 가서 시간 낭비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대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때, 부모님께서 저를 2019년 5월쯤 용인 컨퍼런스에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들으니까, 아, 뉴스킨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제품들이었구나 싶었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집에 돌아가니까 별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다시. 그렇게 저는 또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엄마께서 미국 컨벤션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 혼자 가지 왜또 나를 데려가나 싶다가도, 그래, 한번 엄마가 왜 도대체 나한테 뉴스킨 하시는지, 왜 나한테 뉴스킨 사업을 권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는 엄마를 따라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컨벤션을 가고 나서 뉴스킨이 단순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미국 컨벤션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뉴스킨이 사람을 바꿔주고 인생을 바꿔주구나 하면서 감탄하게 되고 또그 사람들의 열정이 너무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한테 기억에 남는 강연이 있는데 로라 카펫튼과 릴리안 웅의 강의였습니다. 로라 카페튼 사장님은 처음엔 뉴스킨에 관심이 저처럼 전혀 없었는데, 부모님의 초대로 미팅에 가게 되었다가 리더들의 스토리와 뉴스킨 제품이 바꾼 삶에 대해 경청하면서 영감을 얻고, 나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느끼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30명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를 걸었다는 그 열정이 되게 멋있어 보였고, 릴리안 옹의 사장님은 스스로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인생에서 실패가 없는 건 불가능하다. 실패가 두려워서 너무 조심하면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감사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수줍음이 많다고 한 사람이 무대 앞에서 소리치면서 말을 하는 그 열정이 너무 대단하고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저 무대 위에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다고 느껴졌고, 미국 컨벤션에 가서 저는 뉴스킨 회사와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았고, 지금까지 생각 없이 살아온 것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뉴스킨에 대한 생각이 짜증에서 관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학교에선 잠만 자고 학교 잘 나가지도 않던 제가 엄마 따라서 같이 미팅, 컨퍼런스 다니면서 뉴스킨이라는 회사, 제품, 사업에 더 알아가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제가 원하는 삶과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더 느끼게 된 거죠.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결국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대학 졸업하면 취업 준비해야 하고, 취업이 된다
됐다 해도 많은 수입을 번다는 장담도 없고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돈이 들어오는 길은 끊기게 되고 남의 밑에서 개미같이 일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수 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일자리도 많이 사라지고 있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기에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현실인데 이 사진은 제가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 갔는데 이 카페는 저희가 자리를 선택하고 음료를 선택하면 기계가 음료를 제조하고 로봇이 테이블까지 서빙을 해주는 시스템인 카페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런 곳이 더 많아지겠죠. 이렇듯 사람이 없어도 기계가 뭐든 하겠구나를 몸소 느끼게 되니까 현실이 더 크게 와닿게 되더라고요. 네, 이 사진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일식집인데 건물주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 건물주를 이뤄내게 된 부모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빠처럼 남의 밑에서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열심히 해 살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벌어서 저희가 해달라는 건다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아빠처럼 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면서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쉽게 했던 거지. 결국엔 저희 아빠도 저희 아빠와 같은 삶도 어차피 직장인과 같은 삶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백종원 같이 여러 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식당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도 안 되고 자리에 없어도 안 되고, 일을 해야만이 돈을 벌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팀미팅과 컨퍼런스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본 현실과 뉴스킨 비즈니스는 다르더라고요. 뉴스킨은 내가 매장을 열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자유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권리소득에 건강은 물론 젊음과 아름다움까지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면서 또 남도 도우면서 또 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를 느끼게 되니까 부모님이 왜 저한테 이 사업을 권했는지 이해가 가고 저도 뉴스킨 사업을 안할 이유가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학에 꼭 가서 취업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나와 친구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왼쪽은 친구들이 선택한 길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선택한 뉴스킨 대학이죠. 그렇게 목표가 정해지니까 꿈이 어떤 저에게도 꿈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 드림보드인데요. 이렇게 하나씩 보면은 제 왼쪽에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 그리고 제주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쉴수 있는 제주도에 있는 별장, 그리고 이쁜 액세서리, 돈 걱정 없는 부자, 멋있는 차도 사고, 부모님께 차 선물도 해드리고, 또 명품백, 여자들의 로망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쁜 드레스 입고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20이라는 숫자는 제가 지금 20살인데, 20이라는 숫자 그 나이에서 벗어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는 평생 20살처럼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해서 20이라는 숫자를 넣었고요. 저희 가운데에는 부모님 놀게 해주기인데,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저희를 위해 살아오셨으니까, 제가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제가 꼭 성공해서 놀게 해준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누워만 계셨던 엄마가 미팅이나 컨퍼런스만 가면은 해맑게 웃으시고,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옆에서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한성희 사장님의 한결같은 열정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서 멋있는 팀을 만들어 릴리앙온과 로라 카펫과 같은 멋진 리더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20대 20살의 뉴스킨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뉴스킨을 만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